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그레이스 캄파놀라라 아게라덤을 같이 합식을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그레이스 캄파놀라입니다. 그레이스 캄파놀라는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환경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키우는 환경 중에서 유독 이 아이들은요, 직사광선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인 여름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레이스 캄파놀라를 심어 주실 때는요, 배수가 아주 잘 돼야 되는데요, 과습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환경도 약간 반그늘 장소에서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한 장소에서 키워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입구가 아주 넓고 그리고 깊지 않는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요, 이유는 너무 깊고 그리고 좀 좁은 곳에다 심게 되면 확실히 물빠짐이 좋진 않습니다. 우선 이제 화분에다가 물빠짐 망을 깔아주시고요, 굵은 난석과 가는 난석을 많이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을 넣어줄 건데요, 우선 일반 흙과 혼합도를 5:5로 저희가 섞어주었고요, 그리고 가는 난석을 많이 섞어주었습니다. 가는 난석을 많이 섞어주게 되면 확실히 물 빠짐이 좋죠. 그래서 특히나 이 그레이스 캄파놀라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가는 난석을 많이 섞어주었습니다. 이 그레이스 캄파놀라는 한 포트당 저희가 4,000원씩 구매를 했는데요. 요렇게 밑에 손질을 할 건데 가는 뿌리는 잘라주는 겁니다. 가는 뿌리를 잘라주어야 굵은 뿌리에서 바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뿌리가 많을수록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요렇게 이제 가지고 있던 흙들은 떼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흙은 영양분을 충분히 다 흡수를 한 흙이기 때문에 다 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해주시고 보라색 캄파놀라도 분홍색 캄파놀라도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분은요, 저희가 2,200원에 구매한 아게라톰입니다. 아게라톰은요, 작년에 저희가 많이 심어 봤는데요, 이 아게라톰은 번식의 귀재입니다. 특히 포기 나누기와 공중뿌리가 아주 잘 되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환경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키우는 환경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정말 공중뿌리로 원 없이 어느 장소든 포기를 나눠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심을 때 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게라톰은요, 이렇게 뿌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나하나 다 잘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은요, 이 줄기에 꽃이 뿌리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 아이들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뿌리가 조금만 붙어 있도록 한 다음에 다 잘라서 이렇게 포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중뿌리 번식하는 영상들을 여러 가지 올렸었는데요, 그 중에 유독 이렇게 공중뿌리 번식이 잘 되는 아이가 아게라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아게라톰을 그레이스 캄파놀라랑 같이 합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가 조금이라도 달려 있으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어 주시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요, 그레이스 캄파놀라랑 아게라덤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물빠진 망 그리고 굵은 난석, 가는 난석을 충분히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혼합해 놨던 이 흙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레이스 캄파놀라는요, 화분을 선택하실 때
깊고 길쭉한 화분에다 심기보다는요, 이렇게 깊지 않으면서 넓은 화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물이 충분히 잘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또 가는 난석을 더 많이 섞어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게란텀은요, 봄부터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꽃을 계속 피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포트만 사도 충분히 번식이 잘 되는 나이니까 한번 사서 심어 보실 것을 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흙을 채운 다음에 그레이스 캄파놀라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처음에 모든 흙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분에다가 심으시면서 물을 또 채우면서 요렇게 추가적으로 흙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레이스 캄파놀라를 심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게라텀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게라텀은 이렇게 키가 지금 보시는 정도의 키가 아게라텀의 다 큰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자라는 거는 키가 많이 크거나 그렇진 않고요. 이 정도 선에서 이 아이들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키가 큰 그레이스 캄파놀라를 뒤쪽에다 심고요. 키가 작은 아게라덤을 앞쪽에다 심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흙을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채우고 물을 좀 한번 넣어주시면 또 흙이 밑으로 쭉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흙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흙을 한꺼번에 욕심내서 채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심는 첫날이기 때문에 물을 수북이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화분에 물이 가득 찼는데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또 이렇게 채워주면서 한 3번 정도 물을 충분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그늘에 놔두셔야 이 아이들이 뿌리를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뿌리가 활착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캄파놀라는요,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흙은 항상 만져보시면서 물을 주시는 겁니다. 흙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촉촉한 느낌이 들면 이거는 충분히 된 거고요. 딱딱한 느낌이 들면 물이 말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시면서 너무 척척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물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이 썩지 않도록 물이 충분히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가는 난석을 깔게 되면 물을 줄 때에 흙이 튀지 않아서 아이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물 샤워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지만 이 그레이스 캄파놀라는 물 샤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을 뿌리기보다는 지금처럼 물 조리개를 이용해서 입구가 긴 거를 구매하셔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